안녕하십니까. 이승근 교수의 우리말 사랑.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또 그래서 자주 혼동하고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로서와 어로써입니다. 이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요즘에 서라는 말, 써라는 말이 가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략되어도 좋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의 논문을 보거나, 심지어 교수들의 논문을 심사할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글을 볼 때, 아니, 이 간단하고 쉬운 이것조차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잘못 쓰는 그런 사례를 자주자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자막에 이렇게 이 부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쓰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주 실수하는 이두 가지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어로서와 어로서는 구구사전에 보면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붙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붙어서 설명되는 거죠. 도울조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로 혹은 어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설명할 때 쓰는 조사입니다. 나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늘 나는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전기기사로서 오늘 이 아파트의 전기 공사를 맡았습니다. 할 때, 자격을, 신분, 지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서란 말이 이제 가끔 생략된다고 했는데, 생략되어도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교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서가 아주도 무난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설을 빼놓으면 조금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부산은 내 고향으로서 일주일에 1년에 몇번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뭐 그냥 이해가 되는데 부산은 내 고향으로 하다 보면 어로라는 말 여러분 어떤 방향을 지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부산은 고향으로 뭐 가는 길인가 뭐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기대나 생각에 착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장의 구문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하면 그렇게 쓸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무난하게 서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때는 서라고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의 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의미하는 분명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 자격, 지위를 의미하는 이 경우에 어로 써라고 이렇게 써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구사전 보면 예스러운 표현이다. 옛날 조상들이 썼던 표현이라고 해서 동작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이 동쪽으로서 불어온다. 반가운 손님이 서쪽으로서 왔다 할 때, 어떤 어로부터 어떤 동작의 시작이나, 시작을 표현할 때 옛날 분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다는데 요즘엔 잘 쓰지는 않죠. 어쨌든 옛날 글에는 동작의 시작으로서 뭐뭐로서 하는 말을 자주 써왔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로 써인데, 이것도 써가 자주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크게 보면 이것도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료와 원료라는 거죠. 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나는 보리로 밥을 섞어서 밥을 짓는다 할 때, 원료 재료. 이것은 무엇으로써 만들었느냐, 혹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때도 써가 생략되어도 좋습니다만은 재료를 말할 때 써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 도구죠. 나는 칼로서 종이를 쓴다. 나는 가위로서 면을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도구와 수단을 말할 때도
씁니다만 이런 경우도 써가 빠져도 뭐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나는 가위로 면을 자른다.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의 한계와 기준을 의미할 때도 이 말을 자주 써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나는 단식을 중지한다. 내가 고향을 다녀온 지 오늘로서 벌써 몇 년이 되었다. 어떤 기준을 말할 때 시간의 기준 한계를 딱 의미할 때 써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여하튼 어로서 이 말은 우리 글로 말로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특히 글로 표현될 때 우리 부산 사람은 이제 써서 이 부분을 잘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쌀쌀하다 해야 하다 하는데 날씨가 쌀쌀하다. 부산 사람들은 쌀밥이라고 안 하고 살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주 놀림을 받는데 저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끔 이런 실수는 하긴 해요. 말은 그렇다 그래도 그럼 남잖아요. 기록으로 남는데 서와 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때는 구분해줘야 합니다. 물론 틀려도 뜻은 통하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고학력자들, 지식인들은 글을 분명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라면 틀려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하고 특히 지식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서와 서가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이해하면 그만이지만 혼동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가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위와 신분을 말하느냐, 재료를 말하느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합시다. 그때 사랑으로서라고 쓰면 하나님의 어떤 그 지위를 사랑이라는 신분으로, 지위로 이렇게 한정하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신다 할 때는 사랑이라는 어떤 재료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뜻은 비슷하지 않느냐 해도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할 때, 어떤 논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때는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학생과 교수님들, 언론인들, 이 부분을 정말 이제는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쓰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교육 현장에서 이게 너무 자주 뒤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느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눈이 와서 아주 전체 땅이 하얗게 순결한데 또좀 불편하고 위험하죠. 오늘부터 여러분 조심조심해서 그러시고 여하튼 이두 단어 이것을 오늘부터 오늘로서 좀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